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공장, 세계 경제의 엔진, 중국이죠?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리커샹 총리의 입에서 올해 성장률 6% 안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강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것 같습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뭐 유럽은 독감에 걸리고 한국은 폐렴에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한테는 중국 경기 둔화는 초대형 악재고 또 그만큼 우리 경제가 지금 글로벌 공급 사슬상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힘들어지면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마침 중국 건국 70주년입니다.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중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경우에 우리한테 올 파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대처 방안은 따로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갈증에서 위기의 중국 경제, 해법은 있는가? 한상원의 오아시스 함께 가시죠.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 그러면 국내에서 아주 대표적인 두 분이죠. 먼저 성균관대학교 안유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건국 70주년이 됐네요, 벌써. 네, 벌써 고의가 된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건국 그 기념일 행사는 고의 행사로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단독 콘서트가 열린 것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단독 콘서트. 네, 이번 국경절 행사는 중국 굴기를 보여주고요. 네. 또한 그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해서 대미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행사로 보였는데요. 실제는 그것보다는 좀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행사 때 베이징의 그 다시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20조 원을 넘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오프닝 행사를 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시 주석을 위해서 중국 그 경찰들 30만 명이 베이징을 에워싸면서 건물 위에는 저격수들이 다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그 중국에서는 경찰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시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14번의 암살 기도 사건이 무의로 끝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등소평 씨가 그한 20년간 집권하면서 7번, 그리고 후진타오 전임자 같은 경우에도 3번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주석 되기 전에 벌써 2번 있었고요. 1기 임기 5년 동안에 무려 10번 있었고요. 그리고 2기 임기 시작한 지 2년인데 벌써 2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경계가 삼엄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역대 최대 규모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시진핑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최대 규모로 군대를 끌고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안 과장은 좀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신중국 네. 반드시 붙이셔야 되고요. 신을. 네, 신중국 건국 70주년이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역사가 지금 5000년 역사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열병식 한 거는 건국 70주년 앞에 신중국 건국 새로운 70주년. 중국의 건국 네, 70주년이다.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로 지금 70주년이 걸렸고요. 예. 근데 이번에 뭐 열병식을 다 TV나 또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이전하고 다른 게 많았어요. 일단은 외빈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외빈을 외빈을 불렀죠. 불렀죠. 그래서 서방 세계 뭐또 친중국 또 이쪽 다 불러서 항상 보여줬는데 올해 그런 모습이 없었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과거에는 그 선임 주석들, 선임 총리들이 이렇게 다 나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죠. 모습들이 그건 어느 나라든지 보여주잖아요. 전임 대통령 이렇게 모시는 게 근데 이번에 관례인데. 보면 그 후진토 전 주석이 나왔고
그리고 그 강태민 전 주석도 나왔는데 굉장히 그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굉장히 어색한 걸로 사이가 좀 별로 안 좋게 비춰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처한 대내외 환경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 이런 국내 정치 환경도 굉장히 지금 좀 어렵고 또 외부 환경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이번에 열병식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 무기를 이렇게 막 진열한 보여주잖아요. 네. 그중에 그 DF-41 그러니까 동풍-41호 그 미사일 그 중도 미사일 사거리가 장거리 ICBM 그게 지금 거의 뭐 거리가 호주하고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정도의 거리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미국을 한테 보여주는 게 굉장히 강했다. 네,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이번에 그 베이징 공항이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뭐 선택적인 사람들만 거기 입장에 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 그 병원까지 다 통제를 해서 그 거기 세허 의원이라고 있거든요. 중국이 제일 좋은 병원인데 산부인과도 다 뭐 그러니까 애기도 못 낳게 할 정도로 다 막아버리고 굉장히 이번에 경계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중국 내부적으로는 권력 투쟁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후진타오나 장쩌민하고 시진핑 주석이 서로 이렇게 얼굴이 냉랭한 표정이었다면 서로 엄청 지금 내부적으로 다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일단 그 열병식 할 때는 그 후진타오 주석하고 강태민 주석은 그 자리에 안 있었대요. 그러니까 입장만 하고 가버리고. 가버리고 시진핑만 사실 그 열병식을 봤다고 하는 거 봐서는 좀 과거하고 확실히 다른 기운이 비춰지죠. 네. 그게 이번 그 8월 달에 있었던 베이다오 회의에서 분명히 나타났는데요.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 그리고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공전당파 쪽에서 10개에 관련된 질문사항을 시진핑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홍콩 사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르무치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AI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금융위기와 관련된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됐을 경우에 중국에 대한 금융을 미국 쪽에서 막았을 경우에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문의를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여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변하기 어렵겠죠. 예,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그 홍콩과 관련해서는 장쩌민파를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들이 그 홍콩 시장과 관련된 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해 왔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무력 진압, 강경 진압 쪽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두 전직 지도자들과 현직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정치적인 계절로 이제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실제 경제가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내용이 벌어졌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강하지만 내부 변혁에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9천만 공산당원이 있고요. 그 밑에 국유기업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이게 파벌간의 합의 없이 막 그 시주석의 권위대로 임명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쪽에 그 방점을 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윗분들 간에는 아무래도 좀 사이가 안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 지금 사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졌죠. 심각해지고 있는데 홍콩은 사실 강택민 그 전 주석의 아지트라고 할 정도로 세력이 그쪽에 많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홍콩 사태가 뭐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뭐 반중 시위로 시작됐지만 사실 민주화 요구도 하고 있지만 또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또 강태민 세력과의 어떤 그 뭐 정기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번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조치로서 홍콩 문제가
사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현재 중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론해야 되겠지만 민영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장점의 후진타워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 기업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네. 그다음에 중국을 대표하는 뭐 레노버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CEO들이 다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뒷방으로 지금 내려앉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대부분 그런 거와 관련된 지분 정리로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경제 쪽으로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신중국 건국 70주년 네. 만에 개개방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한 40년? 네. 이런 정도? 40년. 네, 그 정도 만에 세계 2위의 대국이 됐어요. 네. 그간의 신중국의 성과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G2 국가가 되었고 네. 하드웨어적인 거는 굉장히 세계 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발전해온 걸 상하이나 북경이나 이런 예. 일선 도시 특히 심천은 세계 제조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 공장이죠. 모든 그 제조 생태계가 거기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하드웨어적인 굉장히 커진 건 확실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여러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뭐 거기 부패 지수라든가 지금 네. 세계 한 78위로 돼 있고 뭐 자유경제 지수라고 건 110위 뭐 이런 게고 환경 지수 133위 우리가 UN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좀 소프트웨어적인 지표로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좀 뒤에 와 있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중국에 있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기초과학 경쟁력에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노벨 경제 수상자를 보면 지금 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평화상인데 그걸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정하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학 쪽이 하나 있고 네. 문학성이 하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스위스나 이런 작은 나라들도 20몇 개 받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G2임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이 숫자가 작은 거는 일본보다도 훨씬 적잖아요. 일본은 워낙 그래서 네. 이런 걸 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외자 기업 유치와 관련된 자유무역 특구가 네. 중국을 지금까지 무역 규모에서 4,000배나 발전시켰고요. 네. 세계 GDP의 15.8% 차지할 정도로 G2 국가의 위상을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인질라이 정책을 통해서 무려 외자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달러를 유치시키면서 과학적 발전을 이뤘고요. 네. 또 이런 기술적 발전이 BT라고 해가지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을 만들었고요. 네. 이 기업들 이후에 지금 현재 뭐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가젤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고용이라든지 성장을 그 선도하는 상당히 그 발전이 그 빠른 기업을 네. 가젤 기업이라 그러는데 네. 중국에서는 이런 가젤 기업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고요. 또 새로운 중국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리더 기업들도 지금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중국의 역동적인 경제 상황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동력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경제는 압축 성장이 가능한데 네. 의식은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 그렇죠. 네. 이제 중국의 의식은 따라오기 전에 또 시장 제도, 시장이 아닌 여러 가지 제도는 따라오기 전에 경제는 네. 쭉 하고 올라왔는데 네. 이제부터 의식이 뒤따라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옛날에 우리 예를 들면 1980년대 같은 네.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여진다. 네. 그런 평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던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저 정도면 잘 버티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지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은 희극이고요. 네. 아주 좁게 보면은 아주 비극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상정 벽회라는 경제 성과를 이뤘지만 네. 내후 외환에 지금 시달리면서 중국 경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추락했는지 저도 궁금할 정도가 되는데요. 네, 네. 당장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과 관련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네. 8월 달 중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17년 만에 최저인 4.4%까지 떨어졌고
있었고요. 네. 또 도시 실업률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500만 명 넘게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5.3%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5% 실업 목표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1%로 수출이 감소. 예, 수출이 감소를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계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재 관세 영향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수입은 -5%까지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는데요. 네. 중국의 내수 경기가 그만큼 위축이 되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소비나 투자 부진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무려 49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5개월 연속 경기 수축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리커창 지수라든지 각종 경기 선행 지표로 보면은 3분기죠. 중국의 GDP 성장률은 5.9% 전후로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안 교수님. 네. 근데 중국은 우리가 이제 원래 통계를 믿을 수 없다. 네. 뭐 이런 네.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발표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네. 그 중국의 뭐 칭화대 교수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성장률이 뭐 3%도 안 된다. 네. 그리고 대만에 있는 그 랑샘핑 그 사람도 실제 마이너스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도대체 경제 성장률이 얼마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이번 통계국에서 발표한 데이터 예를 하나 들면 네. 작년에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중국은 전국 규모 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국 규모 이상 기업의 이익이 네. 상반기에 1.72조 위안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국 규모 이상이라는 건 우리 원화로 계산했을 때 매출액이 한 30억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통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상반기 이익이 2.72조라고 발표를 했어요. 통계국이. 그런데 네. 바로 누군가가 그 전해 통계국이 발표한 2017년 전국 규모 이상 기업의 이익이 상반기에 2.90조거든요. 그럼 네. 원래 마이너스가 -6%가 되거든요. 네. 그 전에 2.90이면 작년에 2.7은 -6인데 네. 중국에서 작년에 2.7이라고 발표하면서 성장률이 16.5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온 데이터냐. 어떻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안 맞는 걸. 그래서 네. 그 통계국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공시를 내요. 네. 왜가 이렇게 데이터가 실제는 16.5 맞다. -6이 아니다. 이유는 뭐냐면 2017년 전국 규모 이상 기업의 샘플과 네. 들어간 기업 수와 2018년에 들어간 기업 수가 다르다. 네, 샘플이 다르다. 예, 네, 그러니까 도태시킨 도태시키고. 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건 맞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작년에 통계국에서 구글 하나 신설했어요. 네. 그러니까 통계 공시를 가짜로 하는, 감독하는 구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정부가 만약에 내내 원래 보낼 때 데이터를 할 때 가짜로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감독국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온 보고서에 보면 중국의 1,100개 넘는 기업들이 다 수치를 거짓으로 보고한 거예요. 네. 그 보고한 항목이 가짜로 보고한 항목이 또 역시 1,000개 넘는 항목들이 다 가짜로 보고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뭐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짜를 한다라는 이야기에 앞서서 31개 성지, 그리고 거기 각 31개 성지에 각 시별로 또 국유기업이 수천 개씩 있잖아. 민영기업이 몇백만 개 있단 말이죠. 네네. 거기서 원래 보내는 데이터를 중앙정부가 하나하나 다 감독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면 밑에 네.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그 국유기업의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과가 자기 이 직함하고 그렇죠. 연결되니까 네네. 가짜로 올려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수분이 있는 건 맞다. 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국 데이터를 그대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고 네. 그 변화를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런 오차가 계속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트렌드를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인투에이션이 더 크죠. 네. 네. 저도 그것에 동감을 네. 하는데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화해를 제외놨을 경우에는 전체 그 제조업의 이익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화해가 전체 제조업의 이익의 반 정도를 벌어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 왜곡이 상당히 심한 거죠. 이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전미 경제연구소 MBER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실제 얼마나 그 과대 마사지를 했느냐를 봤는데 실제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무려 1.8%포인트 정도가 과대평가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또 브룸킥스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2000년부터 2016년 사이에 한 20%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마사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현재 중국 경제 성장률은 3에서 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정확한 통계와 관련된 검증 작업을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 추세를 보면은 네. 과대평가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안 교수님. 네. 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네. 중국 경제 위험하다. 논문 썼죠. 네. 네. 지금 그러고 계신데. 네. 중국 못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중국은 굉장히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들어요. 아, 잘 네,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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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좀 더 해주시죠. 네. 혹시 못하는 얘기 아닌가 해가지고. 아, 네. 그 2015년에 제가 논문 한 편을 써서 중국발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좀 그 학술적으로 쓴 논문이 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네. 그러니까 추세적인 변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중앙재정이 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사실 우리가 3대 수요 측면에서 3대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투자, 소비, 수출인데요. 네. 사실 2015년부터 수출이 사실 중국 경제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2013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2013년부터 중국 우리가 말한 중국식 경제 성장은 거의 다 했다. 네. 그래서 사실 2010년부터 굉장히 경제 구조 조정을 빨리 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제조 2025도 다 그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때부터 이미 지방 채무 문제가 굉장히 그 이게 심각해져가지고 사실상 이게 조정이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이게 수출이 어려워도 투자와 소비로 갈 수가 있었고 특히 투자가 성장에 역할을 했어요. 네. 누가 했냐면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발개위라는 그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마다 우리가 말한 중국어로 대공지라고 합니다.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의 네. 투자를 매년마다 계속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집행을 시켜서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만약에 중국이 한국처럼 이렇게 면적이 야 뭐 10만 킬로밖에 안 되며 뭐 위기 와도 일찍 왔을 거예요. 근데 네. 중국은 말 그대로 960만 킬로의 굉장히 큰 땅이다 보니까 동쪽에서 우리가 동방 불량, 시방 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쪽이 불이 안 켜지면 서쪽이 개면 된다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1대1로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잉 생산을 해외에다 수출하고 그다음에 국내는 지방 중앙에서 계속 대공지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연착륙 시키려고 온 게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네. 지금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중앙재정에 돈이 없게 생겼어요. 네. 작년에 이미 2.5조 지금 공백이 생겼고요. 올해 또 2.5조 공백, 5조. 네. 그래서 지금 1년에 중국의 재정 수입이 올해 지금 보면 한 13조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1년 2.5조, 2.5조를 내려면 몇 년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앙재정은 또 지방정부에서 지금 계속 터지는 지방정부 채무를 메우려면 왜 지금까지 지방정부 채무 위기가 안 터졌나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转移支付라고 해서 교부금으로 계속 네. 주고 적어도 이자는 몇 개 주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 중앙재정이 돈이 없어서 지방정부에 이렇게 터지는 이런 지방정부 이자까지 못 주는 정도가 되면 그야말로 지방정부 채무가 계속 지금 도산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근데 지금 작년에도 이미 2.5조, 올해 2.5조, 5조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 5조를 메꾸려면 돈이 25조를 풀어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갈 수 있는 게 점점 중앙정부 순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올해 또 지금 약 2.5조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언제까지 버틸까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후년에는 굉장한 그게 어떤 식으로든 굉장한 시약이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 힘들어지냐면 중앙까지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나마 중앙정부 재정으로 버텨왔는데 지금 지방정부 재정은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31개 성씨에서 상해 빼고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거의 지금 중국이 거의 뭐 다른 지방정부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리고 네. 지방채를 발행시켜서 신채무로 구채무를 메꾸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돌아갈 수 있냐는 봐야 되겠죠. 네, 중국 경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안 좋아진 거는 뭐 물론 우리 양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뭐 경제 위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10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 날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되면은 네. 바로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이론상으로는 0.4%포인트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0.7%포인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타격이 더 크죠.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수출이 안 됐으면은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없어가지고 최근 한 3-4개월 동안 중서부하고 동북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교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임금을 받아본 지가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은 현재 생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네. 중진국 함정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죠.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동안에 레버리지 정책을 많이 쓰면서 국유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봤을 경우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출이 어느 정도 위축이 될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핸드폰 수출 1,76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데 대부분이 애플 제품들이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해서 1.3%인데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네. 한국의 GDP 규모가 1조 한 6천억 달러 되거든요. 네. 1.3%면 한 206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206억 달러에 매년 30%씩 한 품목에서 감소를 한다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큰 쇼크가 오는데요. 네. 중국도 이런 쇼크가 이제 안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이 필요한데요. 이거 맞춰서 9월 달에 리커장 총리가 6개 안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안정, 금융, 무역, 외자, 그 투자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예측과 전망의 안정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 중국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지만 보이는 손이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어려워지는 것은 내년도부터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도 모두 빠르게 위축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양 교수님. 네. 하여튼 뭐 외부 충격은 잘 버틴다고 해도 내수 쪽이 어떠냐가 이제 그걸 그렇죠. 흡수해 줘야 되는데 네. 네. 지금까지는 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정책이나 이런 걸 네. 통해서 커버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중앙정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재원도 고갈돼 간다. 네. 내수 자체적으로 그럼 살아날 길은 있나요? 그래서 중국의 그 소비를 보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큰 품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이고요. 네. 하나는 그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가 전체 소비 한 30% 차지하고요. 부동산은 그보다 좀 더 되고요. 그래서 네. 이 두 개가 주로 중국을 이끌어가는 수요 측면에서 이끌어가는 큰 소비 쪽에 가장 큰 두 개 품목이었는데 지금 자동차가 판매 우리가 대수로 봤을 때 계속 증가율이 하락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지금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해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8.8%거든요. 이게 네. 승용차 지금 판매이 마이너스로 8.8. 그러니까 네. 매년마다 자동차 판매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소비에서 30% 차지하는 이 큰 성장엔진 역할하는 자동차가 소비에서 많이 빠져나가면 소비가 성장엔진 역할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의 6% 공헌도가 그다음에 세수의 13% 취업의 12% 차지를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가 굉장히 중국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8월 27일에 중국어로 9월 20조 촉진 정책을 발표했어요.
9월 20조라는 정책이 소비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쫙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 소비를 확대시키자. 두 번째는 전자제품, 또 옛날처럼 농촌 하향시켜서 전자제품 소비를 확대시키자. 그리고 야시장을 발전시키자. 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소비 확대 정책에. 근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 부가가치 1위안이 기타 관련 산업을 2.62위안을 동원해요. 네. 그 정도로 부가가치 연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가 핵심인데 현재로 봐서는 작년부터 계속 지금 하락하는 거 봐서는 소비로서의 지금 역할이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이 이미 거품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450조예요. 그러니까 GDP의 5배입니다. GDP의 5배 수준이에요. 일본 그렇게 높다는 일본도 2배 수준이고 미국도 1.7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이 이미 이제는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한계가 있고 이걸 지금 누가 받아줘야 연착륙을 하는데 지금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호가만 있지 거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네.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돌아가는 엔진 역할로서 지금 힘들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럼 뭘로 가야죠? 그러니까 소비가 굉장히 지금 중국에서 내수가 GDP의 공헌도가 지금 60% 넘거든요. 네. 그럼 수출이 힘들고 미중 때문에 분쟁 때문에 그러면 소비 그냥 투자잖아요. 근데 투자는 또 중앙재정의 돈이 지금 또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엔진이 꺼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내수는 굉장히 안 좋다. 네. 네. 그 조 소장님 그 사실은 시진핑 정부 들면서 국진민퇴 뭐 이런 그 시장에 대한 그 정부의 영향력이 더 커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국유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악화를 따라서 계속 성장을 하고 외형을 확장하는 반면에 민영기업들 사용경제라고 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유경제에 플러스해서 사용경제랑 같이 공통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사용경제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마인이라든지 텐센트 마오통이라든지 바이두의 그 리에농이라든지 레노버의 그 회장 같은 경우에도 자이반 타이반으로 일단 경영권을 내놓은 상태고요. 타이반이 있었어요? 예, 그렇겠죠. 다 자이반이라고 주장하던데.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서 가장 힘이 셌던 그룹이 안방보험입니다. 네, 여기 네. CEO 같은 경우는 등소평 손녀의 그 사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사진들 보면은 그 원자바오 그리고 덩샤오핑 그리고 쪼롱지 그 총리의 네. 아들들이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도 순식간에 CEO가 구속당해서 지금 행방이 불명한 상태고요. 미국에 있는 그 자산 같은 경우는 12억 달러에 우리 그 미래대세 쪽에서 인수를 할 정도로 공중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하이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부주석이죠. 왕지산 씨의 사생활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경영권을 안 내놓자 해외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추락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역시 음모론은 예, 또 당국의 그 불법 체포됐던 경영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벌써 올해만 들어서 20여 개 상장 기업의 국유기업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항저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대표하는 한 100여 개 기업에 중국 정부 관리인이 지금 파견시키기로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민영기업들이 이제 퇴장하는 이런 국진민퇴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그 성장 동력, 기업들의 활력은 떨어지면서 앞으로 투자라든지 소비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 안 교수님 이게 덩샤오핑 시대는 네. 안 이랬던 거 아닌가요? 시진핑 시대 들면서 갑자기 민간 기업에 대한 네. 정부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검열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네. 그래야 되나요? 이게 갑자기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계획 개방 40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신중국 건국 70주년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49년부터 78년까지 전 30년은 모태똥 시대입니다. 네. 모태똥 시대는 고도의 계획 경제, 고도의 사회주의 경제였기 때문에 경제가 거의 파탄에 이르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 경험한 경제였고, 시진핑은 그때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78년에 등소평이 개개방하면서 개개방의 역사가 지금 40주년입니다. 네. 40년, 30년, 40년. 그러니까 중국 리더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 리더들이 경험한 경제는 모택동 시대의 경제와 등소평 시대의 경제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 경제를 보면 민영 경제를 풀거나 개개방을 하면 중국 경제는 성장했어요. 네. 근데 중국이 또 이렇게 민영 경제하고 개개방에서 외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너무 커지면 공산당이 일당 독재의 위험이 될까봐 또 콱 걷어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조입니다. 네. 네. 근데 경제가 또 죽으면 다시 풀어요. 네. 근데 이번에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그동안 강택민, 후진터 그 시대에 커졌던 민영기업과 외국 자본들을 시진핑 지금 시대에 판단하는 거 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걷어들이는 거죠, 지금은. 걷어들이는 방법이 중국식 표현으로 꽁스허잉, 그러니까 혼합 소유제를 실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데에 국유 지분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전에 이번에 지금 항주에서 그러니까 공무원 100명을 알리바바 그룹에 파견했어요. 네. 그래서 무슨 명리냐면 업무를 지도한다라는 명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지금 민영기업의 대형 민영기업의 당위원회를 만들고 당 지도를 강화한다는 명의로 공무원들이 파견해서 현장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혼합 소유제를 한다는 명의로 민간 기업들이 지분을 지금 특히 상장 기업들이 민간 지분을 이런 걸 국유들이 지금 다 인수하거나 사거나 그리고 알리바바 이번에 하고 텐센트 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네. 알리바바는 알리페이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바이항 신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이항 신용회사라고 국유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대주주가 중국 인터넷협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알리바바하고 텐센트를 소액주주로 들어오게 했어요. 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니네가 갖고 있는 모든 중국 고객들의 데이터를 우리 바이항 신용에 연결해라.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제일 핵심 무기가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국유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 데이터를 다 우리한테 연결시키라는 거는 걔네들의 경쟁력을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크레딧, 신용, 금융을 역시 국유가 갖고 가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지금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국유기업이 지금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큰 기업들의 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지금 국유기업에 옮겨오는 작업을 공스허잉, 혼합소유제라는 명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경제가 후퇴를 하고 있는. 그렇죠. 네. 오히려 이쪽이 사회주의 쪽에 더 무게가 가는 거죠. 사실은 시진핑이 좀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들 그러던데 원래 그게 그런 건가요? 네, 이번에 그 열병식 할 때 원래 네. 일정에도 없는 모택동 기념당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 가서 참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거기다 뭐 또 어떤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열대 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일정에도 없는 모택동 기념탑에 간 거 봐서는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겠죠. 네, 중국 사람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희망적인 부분도 틀림없이 보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시장 경제가 후퇴하는 모습도 최근에 많이 이렇게 네. 나타나고 이제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오는 거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중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네. 어디에서 터진다고 봐야 되나? 그리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확산이 돼갈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98년 한국의 외환위기 왔잖아요. 동남아 네. 전체에. 그때 당시 중국도 굉장히 큰 샥을 받았어요. 네. 중국에서 중국의 1차 국유기업 계획이 98년에 주롱지 총리 주재하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그때 했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국유기업의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다 잘라요. 그래서 중국식 표현으로 샤강 꽁런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가장 큰 1차 실업 인구가 그때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을 그냥 집에 돌려보내요.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게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하위 경제층은 다 그때 형성됐고요. 네. 그래서 국유기업 어쨌든 직원들을 다 잘라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거의 기업들에서 사람을 못 뽑고 있어요. 네. 다 지금 감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뭐 일자리 취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위기가 진행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그 은행이 중국의 5대 은행이 막대한 부채가 있었어요. 그걸
4대 AMC 회사를 만들어서 떠넘깁니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사가야 되잖아요. 그걸 네, 네,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돈이 없어요. 사갈 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찍어내요. 정부에서. 지방정에서 돈을 찍어내서 그걸 그냥 사서 소각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물건은 그대로인데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게 바로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네. 중국 사람들의 구매력이 확 떨어지죠. 그럼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는 지방정부 재무가 지금 통계국에서 공표한 것만 24조고요. 네. 거기에 뭐 지방도시건설 공사라든가 PPP 뭐 플랫폼 해서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한 60조 이 정도로 봐도 네. 중국에서 이 재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채권시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채권시장을 해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걸 사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부동산에 지금 이자를 내느라고 채권을 사줄 돈이 없어요. 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나 정부에서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역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찍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서 표현은 뭐냐면 돈을 찍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사람들이 인지하는 물가가 어마어마하죠. 네. 실제 지금 중국에 가보면 지금 바로 가서 3개월 전하고 지금 물가 수준이 바로 느껴져요. 지금 CPI가 2.8이지만 2.8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률은 10% 20%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국 사람 모르게 돈이 들어가고 중국 사람 모르게 호주머니에서 지금 100원이 10원밖에 안 되는 이렇게 그게 중국식 위기죠 사실은. 네.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7.18위엔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7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다들 그랬었는데 7이 넘어가 버렸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되는 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엔화 환율 절하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위엔화 같은 경우는 하락 압력이 계속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올리는 만큼 위엔화를 네. 절하시켜서 대응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고요. 이번 10월달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도 조작국으로 명시를 하는데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의 타격은 그렇게 크게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위엔화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위기가 오면 위엔화는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뭐 8위엔도 위기가 온다면 깨질 수가 있겠죠. 8도 깨진다? 예,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 부분에서 위기가 가장 먼저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이는 아무래도 홍콩 시장과 관련해서 만약 무력 진압, 그러니까 자연 종료가 아니라 강제 종료로 나갔을 경우에는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휘권을 박탈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서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서로 추방 전쟁, 그러니까 금융 시장과 관련된 봉쇄 전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렇게 되면 다국적 기업이죠.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쪽에서 갖고 있었던 자산을 아시아에서 벌어둔 자산은 대부분 싱가포르나 홍콩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네. 홍콩에는 무려 1조 달러가 넘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산을 운영하는 창구입니다. 대부분 이 자금들이 중국의 현재 단기 예금 금리가 4%가 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을 통해서 무역어음 형태로 해서 홍콩을 통해서 베이징이나 각 은행단들에 지급이 돼 있는데 이 자금들이 대부분 3개월 어음짜리들입니다. 무역어음이니까요. 네. 이게 만약 회수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쇼크가 찾아올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 위엔화의 절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충격으로 절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경제가 실상이 뭐 그 정도라고 보면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거 두 분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 짧게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신중국 건국 70주년 뭐 성과가 아주 굉장히 괄목할 만했고 중국이 많이 성장했죠. 1인당 GDP가 지금 거의 한 만 달러 정도 온 네. 상태잖아요. 네. 자, 여기서 중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다른 국가들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다시 거꾸러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중진국 함정이라는 개념을 일단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중진국이라고 할 때는 세 개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8천 달러, 네. 그리고 만 2천 5백 달러, 그리고 네. 만 5천 달러. 네. 이 3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가장 아래 단계는 넘었죠. 지금 네. 한 9,960 달러,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단계 넘었는데요. 결국은 만 5천 달러 이상으로 가야
우리가 중진국을 벗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중국의 지금 중진국의 수준의 소득 수준의 인구가 4억이 넘습니다. 4억이 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실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진국 빠지냐 안 빠지냐는 15,000달러를 뛰어넘냐 안 넘냐의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그 자본 어자 자본 어 자본 자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투입을 해서 고 부가가치의 기술적으로 빨리 산업을 구조조정화하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더 시장화되고 더 개방된 걸 어떻게, 그러니까 개방 안된 영역까지 빨리 개방시켜서 계획하고 개방시키는 게 어느 정도 이루어나냐에 따라 다르고, 정치는 좀더 글로벌한 이런 정치 가치관을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좀 민주화의 정치 민주적으로 체제를 좀좀더 정치 갖춰야 되고. 체계를 갖추어 가야 결국은 15,000달러 넘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좀 어렵게 보시네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니까요. 좀 사회주의 쪽으로 더 홍콩도 좀 불안하고, 가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국진민퇴도 하고 있고, 요즘에. 네, 그래서 올해 지금 10월 말에 사중전회가 열리거든요. 이번 사중전회 주제가 당의 건설이고 국가 지배구조 체제입니다. 거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에 대해서. 네. 자, 어쨌든 이런 중국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것 같은데, 우리는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중국은 중국 경제 위기잖아요. 위기란 단어는 위와 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 위기이지만 또 중국 경제가 새롭게 다 탄생하는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아까 그 만약에 외상 투자가 다 철수하고 이런 게 중국의 위기입니다, 사실. 근데 그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R&D로 더갈 수밖에 없고 기술 투자로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기득권들이 늦춰왔던 이 고부가가 산업 구조조정이 또 생각 밖으로 미국과의 기술 전쟁 때문에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자본이 그쪽으로 더 투입이 되고 더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빨리 가는 게 지금 반도체하고 OLED 쪽, 이쪽이 지금 거의 뭐 삼성이 글로벌 뭐 90% 이상 시장을 하니까 독점적이잖아요. 근데 이두 개가 중국에 비해서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만약에 이번에 미국과의 이 기술 패권 싸움 때문에 훨씬 거기에 모든 그 자본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빨리 가게 되면 한국에는 위기가 올 수가 있죠. 왜냐면 반도체가 제 보기에는 아직도 한 5년의 여유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의외로 중국에서 또 단일 시장이잖아요. 엄청난 시장이니까 또 빨리 또 캐치업을 하면, 한국은 더 빨리 가지 않으면 오히려 또 반도체까지 뭐 거의 뭐 화웨이 이런 업체들이 막 오니까요. 그래서 위기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번에 그 한일 무역전 때문에 불거진 신소재 산업이라든가 이런 건 중국이 다또 원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중국은 큰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왜이 신소재 쪽을 안 했냐면 한국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단순 이 공급으로는 자체가 BP를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균형을. 근데 중국하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도 하면서 또 당연히 국내 기업들한테 소재도 하게 되면 그게 다 윈윈이 가능하니까, 또 그런 쪽은 또 중국하고 같이 협력 공간을 협력할 수 있는 찾아가는 부분을 게 찾고 싶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번에 미국하고 저는 앞으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언론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을 거부해라, 그게 백악관이 그런 권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그리고 수 있죠. 예, 미국의 투자자들이 중국의 양로기임 투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탈미국화, 자본시장의 탈중국화를 지금 미국에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면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미국의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이 된 거거든요. 알리바바, 텐센트, 그렇죠. 띵동이. 근데 이번에 그게 뉴스에 나가면서 이번에 전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1.5조 달러입니다. 근데 1.5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게 9월 28일에, 9월 27일 금요일에 주가가 얼마 하락했냐면 전체 중국 개념의 주식이 43조가 날아났어요, 원화로. 43조. 알리바바 한 기업만 23조가 날아났거든요. 현대의 시가총액이 날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 무역 분쟁에서 어느 무역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여기에서 그렇죠. 어느 손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자본시장의 손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 대처하는 게 뭐냐면 자체 자본시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하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거창반이라는 게 나왔어요. 중국판 나스닥. 그래서 중국의 핵심 기업들을 직상장시키는 게 거창반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홍콩 거래소에서 런던 거래소를 인수하겠다 했거든요. 네. 근데 홍콩이 세계 3위고요. 런던 거래소가 4위입니다. 네. 합하면 711억 달러, 711억 달러의 거래소가 형성되는데 세계 2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에서 상장 안 시켜도 괜찮아요. 이게 아세아하고 유라시아를 이끌어내는 범 세계 진짜 자본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18시간 끊임없이 거래할 수 있는. 네.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중국은 미국의 이런 자본시장의 이런 공격을 전국적으로 막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나름대로 자본시장 쪽으로 엄청 지금 개방을 확대하고 또 이렇게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걸 기회로 해서 올라타야죠. 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막대한 시장과 중국의 이런 자본시장을 활용해서 한국도 이제 유니콘 기업이 매년마다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가만히 안 놔둘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뭐 대통령의 네. 결정일 거고요. 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중국은 이제는 금융이라는 거죠. 기회를 보는 게 좋겠다. 금융이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조사님 뭐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정리하실 내용이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위기는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 안들을 매일같이 쏟아낼 것이고요. 네. 특히 위엔화가 불안해지면은 디지털 통화 발행도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뭐 현재 저기 그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엔화 절하로 인해서 국제화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뭐 디지털 통화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 통화 체제를 만드는 이런 새로운 혁신이 발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네. 한 가지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경제가 지난 우리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국 건국 70주년 또 개혁 개방으로는 40여 년 만에 세계와 괄목할 정도 수준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또 기술적으로 과학 측면에서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 우리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G2 수준으로 커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를 압축성장을 했지만 아직 뒤따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 의식 이런 것들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시진핑 정부 들면서부터 이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견제, 세계 2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보다 더 강하게 어쩌면 더 장기화되면서 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미래에 좀 암울한 그런 구름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질 것에 대한 대비, 우리 기업들이 뭐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또 필요하고 동시에 중국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생기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위기라는 단어에서 오는 것처럼 위험한 부분과 또 기회가 되는 부분을 둘 다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